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서 및 전기시퀀스 카페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역시 실전 모의고사 74회 대비 전기기능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삼각함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 뭐 소스 파일 있고요. 동작 검사 내용이 있으니까 예, 저희 유튜브 전기공사소 채널에서 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탐차트 1번 패턴부터 한번 살펴보고 예, 이따가 삼각함수 내용도 탐차트 2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뭐부터 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예. 입출력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셀렉터, 푸시 버튼, 램프, 예, 입출력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4번 타임 차트 내용도 참 재밌는 패턴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요. 우선 요구사항 SSA 예, ON이죠. 예, OFF 예, 늘 얘기하지만 이분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잘 보시고요. 이제 푸시 버튼 각각에 여기도 보니까 A, B, C 세 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번 보니까 PBA 폴링이지네요. 예, 네거티브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죠. 예. 자, 폴링이지 때 A 패턴 동작, 그리고 PB는 또 라이징이지네 여기 있어요. 예, 포지티브 주면 되죠. 그리고 푸시 버튼 PBC가 C 패턴 하는데 보니까 폴링이지네 이것도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ABC 세 개의 버튼 통해가지고 ABC 세 개의 패턴이 동작이 됩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예, 타임차트 패턴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길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A 패턴의 전체 주기가 5초, 4초, 합하면 9초. 아, 근데 얘는 뭐 타임차트 90이 되겠네. 그쵸? 타이머를 사용할 거니까 9초가 되고, 얘는 지금 보니까 얘도 9초죠. 얘 보니까 긴거 보니까 5초, 2초, 2초니까 얘도 90. 예. 얘는 보니까 뭐 3, 3, 6이죠. 예, 하나 더랑 7. 얘는 70이 되네요. 그렇죠? 7초. A 패턴 9초, B 패턴 9초, C 패턴 7초. 예,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각 패턴의 동작 버튼은 선입력 우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먼저 동작하면, 그리고 지금 반복되는 구성이 없어요. 한번 하고 끝이 나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다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것도 뭐 의미가 없죠. 자, 패턴 동작이 끝났을 때 반복할 수 있겠지. 다시 눌러서. 예, 하지만 동작 중인 버튼에 의해서 동작 중일 때는 다른 버튼의 입력은 무시한다.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무 특별한 거 없죠. 기타는 뭐 타임 차트에 따른다 되어 있으니까 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패턴 구성이 어떻게 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패턴은 지금 PLE부터 A부터 E까지 다 켜지죠. 다 점등하죠. 하고 있다가 PLE부터 하나씩 소등하는 구성이에요. 저 1초, 2초, 3초 하다가 자, 요게 좀 살짝 바뀌죠. 네. 자, 이런 문제가 사실 보면 뭐 쉬운 문제 같지만 이걸 우리가 검사할 때 XG5000에서 이제 에뮬레이터 시스템 모니터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할때좀 애매해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소등하지만 사실 PLB는 PLA가 소등하자마자 다시 점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심 있게 확인을 하시고. 또 좀 하나씩 점등하는 부분이죠. 소등하다가 점등하는 부분이고, 또 PLA는 요 구간에서는 점등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금 여기 1초 구성은 다 점등되어 있다가 소등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B 패턴은 또 요거의 반대 구성이죠. 자, 반대 구성인데 또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이제 소등하고 점등하는 구성. 얘도 이제 얘도 소등하죠. PLB 소등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렇죠? 여기 PLB라든가 요는 이제 PLD가 되겠네. 구성이 비슷한데 PLA는 3초죠. 근데 PLB는
E, 즉 B배터리선 얘는 2초입니다. 예, 요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집어 가지고 이거 쓰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범주가 이제 시간에 따른 타이머의 범주가 달라요. 예, 그래서 요 3초 쉬고 얘는 2초 소등하는 상태라는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 예, 어떻게 보면 함정이죠. 예, 요거 틀린 분도 한분 있는 것 같던데 조심해서 보시고요. 자, C패턴 보겠습니다. C패턴은 사실 이게 원형이죠. 원형. 모양새가 예, 원형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가 6초고 근데 여기 보면 PLC가 이제 3번 1초 간격으로 점등하는 부분이 있고 1초 온오 1초 온이죠. 공식하는 게 있는데 자, 보면은, B하고 D가 비슷하죠. 예, 똑같죠. 예, 점점 그 시간의 흐름에서, 그리고 A하고 E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세 개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어차피 ABC니까, 어차피 뭐 같은 거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이제 중간에, PLC가 중간에 한번 켜진다. 그러니까, 다 소등하고, 다시 이제 점등하기 전에 요 사이에, 점등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차이가 나겠네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래서 타이머 하나씩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뭐 여러분들 T0, T1, T2 이렇게 세 개의 타이머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하나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 TON, T0 하고 이 값이, 여기가 아까 90이었죠. 9초, 9초, 6초인데 따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9초는 같이 쓸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냥 따로 쓰지 않고 하나로 묶었어요. 어차피 푸시 버튼 누를 때마다 어떤 값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자유유지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그 값에서 구분을 한다든가 누를 때, 즉 입력이 뭐 누를 때든 뗄 때든 간에 들어올 때 여기다가 제로 값을 줬어요. 요 값에서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PBA 볼까요? 자, PBA 눌러서 만약에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딱 들어오면 뭐 M0 뭐 셋을 하든가 셋을 주든 뭐 자유유지 걸어 주든 그러면 이때 딱 들어올 순간에 들어올 때죠. 순간이니까 M0 포지티브 주고 이때 무브 사용해서 T0 값이 지금 90이니까 90을 B0에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 PBC 해볼까요? PBC, 여기 적어야겠다. PBC 역시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M1, M2, M3라 볼게요. 자, 셋에서 M3 주고, 그리고 이때 뭐 포지티브죠? 포지티브, 이게 M3겠죠? M3. 들어올 때, 무브, 얘는 6초잖아. 60을 D0 보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타이머 하나 쓰고, 뭐, 조건은 많겠지. 조건은 되게 많겠죠. ABC 다 묶어야 되니까. 근데, 타이머는 하나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뭡니까? 타이머 요 시간이, 즉, T0가 들어올 때죠. 들어올 때. 또는 포지티브 써도 상관없습니다. T0 들어올 때, 다 리셋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예를 뭐, BRST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용. 맞나요? 아무튼 이 명령을 사용하든 아니면 리셋 명령을 사용하든 하시면 상관이 없겠죠. 예. 그래서 뭐 타이머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 있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예. 어차피 기린장 시험은 뭐죠? 시간 싸움이잖아. 시간. 그렇죠? 이 레터 작성하는 시간. 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르게 완료하는 게 사실 시험의 목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는 파트 있죠? 예, 잘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타임차트 1번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타임차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타임차트 2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마찬가지, 요구사항 내용에 따라서
SSA OFF, SSP ON일 때 타임스 D번이 동작하고, 자 보시면 요게 이제 N이고 요게 M이에요. 자 근데 2번 문제도 좀 내용도 좀 봐야 돼요. 둘 다 0보다 크죠? 근데 아 좀 다르구나. N은 0보다 커, 그쵸? 이게 PBA죠. M은 자, 0 이상입니다. 예, 0 나와 있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고, 최대 입력은 얘는 1이에요. 1. 그리고 PBA, 즉 N은 최대 입력 값은 8입니다. 예, 8까지예요. 예. 그리고 3번도 중요하네요. 3번 중요한데, 그 밑에 빨간색 줄 있죠? 한번 볼게요. N의 입력은 10단이래요. 아, 10단이. 그니까, 한번 넣으면 10, 두번 넣으면 20. 얘는 이제 10, 20, 30 쭉 올라가서 80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N의 입력은 10단인데, M의 입력은 5단이에요. 얘는 없으면, 자, N 입력이 없으면 0이고, 자, 1이 있으면 5가 됩니다. 예, 그쵸? 그니까, M 값이 0이면 그냥 0이고, 한번 들어왔어. 그럼 얘는 5가 되는 거야. 두 번은 없죠. 왜냐면 최대 입력 값이 1이니까. 두 번, 세 번 넣어도, 눌러도 얘는 5로 고정돼야 되겠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걸 갖고 하고, 이제 됐고. 자, PBC. 눌렀다 뗄 때네요. 네거티브. 네거티브로 들어온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뭐, 뒤에 설명도 돼 있죠. 만약에 N이 4고, 요거네. 4, 1인데, 저기 N이고, M이죠. 1이 들어왔어. 그럼 얘는 10단이니까 얘는 40이 되고, 얘는 1이 들어왔죠. 그럼 얘는 영함이 1이니까 얘는 5가 돼요. 자, 이럴 때, 이때의 값이 얼마가 되냐? 45가 된대. 그러면 요 두 개 이제 더해가지고 45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N의, M의 결합은 각도로 한다고 했어요. 이게 45가 그냥 뭐 수치 정수 45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각도로 사용할 거래요. 각도. 그러면 40,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다루니까 그래서 뭐 코사인 세타, 이 세타 값이 뭐다? 45도란 얘기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PBA, PB, 누른 횟수에 대한 결합을 해서 그 결합을 여기 있는 사인, 코사인, 즉 삼각함수의 세타 값, 즉 각도 값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자,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마찬가지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뭐 나중에 이렇게 들어와도 애들은 다 의미가 없죠. 예. 자, 이제 첫 번째 PLA. PLA 램프의 점등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PLA는 뭐죠? 코사인 각도. 그 지금 현재 4, 1이니까 여기 지금 45도죠. 요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PLA가 코사인 각도를 구하래. 그럼 코사인 얼마를 구하죠? 45도를 구하고 자 여기서 값을 구했어. 구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에 소수점 첫 번째만 구한 뒤 초단위로 한대. 그러면 한번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봐야겠네. 자 한번 볼까요? 계산기 와서 45도 코사인 45 하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기 쓸 때는 45 먼저 누르고요. 물론 이제 계산기를 시험 칠 때 가져가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노트북에 또는 이제 윈도우 안에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45 하고 누르고 코사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럼 0.707이 나와요. 0.707. 근데 이 중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7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 7 값이 뭐가 된다? PLA의 접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제 PLA 7초가 나오죠. 윈 코사인 45도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PLB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엔 사인 값을 구하래. 웬 사인 45도. 그리고 PLC는 탄젠트 값을 구하는데 얘는 소수점 버리고 정수값만 하는 거네요. 예, 둘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 값을 기준으로 하고 얘는 탄젠트 45도인데 뭐가 있겠지 소수점으로 얘는 버리고 얘를 정수를 구하라는 의미고
PLD가 좀 어려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다시? PLD 점등 조건은 코사인 각도 값에 사인 각도 값의 합한 구성. 그럼 이게 이 얘기네. 코사인 지금 우리 45도로 보니까 45 더하기 사인 45 구한 합한 구성에 다시 1을 더하래. 1을 더하고 값을 구하고 이 값이 뭐가 나오겠죠? 이게 뭐, 뭐, 점, 1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1보다 크겠지. 1점 뭐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얘 버리고, 얘만, 점등하라. 초단위로 점등하고 소등한다고 돼 있어요. 이 값을 구하는 거네. 그쵸? 자, PLE는, 뭐 간단하죠? PLE는 어차피, PLC, 위에서 요거, PLC 값, 그 있죠? 탄젠트 45도네. 자, PLC 값 더하기, PLD로, 초단위로 해서 합한값으로 해서 점등을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0.7 구했죠. 그래서 PLA는 구했고, 이제 사인 45도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45 누르고 사인이 여기 있네요. 0.707.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리니까 7초 7 나왔고, 자, 그럼 PLC는 탄젠트였어요. 그러면 45하고 탄젠트가 여기 있네. 누르면 1 나오네. 딱 1이죠. 예. 45도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소중 없잖아,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렇죠? 정수만 가져오고. 자, PLD는 아까 뭐였죠? 코사인 다 구해야 되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코사인 45가 잠깐만, 둘 다 똑같은 내용이죠? 아, 맞네. 그러면 45에, 왜냐면 45가 코사인 사인 값이 똑같아요. 그렇죠? 45의 코사인 값이나, 그렇죠? 그리고 사인의 45부터 넣고, 자, 사인의 45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더하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지. 일단 2를 하고, 그 값에서 1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1을 하면은 2.414 나오네요. 근데 소수점 버리고 정수 값을 쓰니까 2네. 그래서 2초가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PLE는 뭐 C하고 D하고 합하면 1 더하기 2 하니까 3초가 나왔죠. 예. 램프 점등하죠. 자, 요거는 앞부분이고 뒷부분 한번 봅시다.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SSC. 자, SSC Rising Edges만. 요때만 우리가 뭐한다? 리셋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요때 리셋하고 요 계속 점등 SSC가 온 들어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카운터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얘는 뭐죠? 하나 6번인가요? 6이네. 6인데 PLA는 뭐죠? 10단위라 했으니까 6이 6번 들어왔으니까 60이 되겠네. 그리고 PBB는 안 들어왔죠. 없죠. 얘는 0이지, 뭐. 더하면 합산하면 6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였죠? 코사인 60도. 얘는 사인 60도. 얘는 탄젠트 60도. 요거 뭐, 요거는 밑에 계산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 자, 물론 얘는 PLD는 코사인 60 더하기 사인 60 더하기 1이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러면 코사인 60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코사인 일단 60 주고 60 누르고 코사인 누르면 0.5네. 근데 소점 첫 번째 자리니까 5죠. 아, 5 나왔죠. 자, 그다음에 사인 60 해 볼게요. 60에 사인 하면은 얼마죠? 0.866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0.8이죠. 0.8 나왔죠? 맞네요. 그러니까 8초. 예, 점등하고, 이건 탄젠트죠. 60도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구하면 1.73이래. 근데 소점 다 버리고 정수이니까 1만 남죠. 그래서 1초만 점등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얘는 코사인 60 더하기 사인 60 더하기, 얼마였죠? 1이었죠. 근데 아까 사인 60도가 0.6이었어요. 볼까요, 다시? 코사인 60도가
코사인 60도가 0.5였어요. 그러면 계산 편하게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일단 사인부터 먼저 구하고 0.5를 더하면 되니까 60에 사인 하니까 0.86. 여기다가 0.5, 즉 코사인 60도를 더해주면 이 값이 나오고 1을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 1을 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2.366 나와요. 그럼 결국은 소점 버리니까 2만 남죠. 그래서 PLD는 2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요거 두개 합산하면 3 나오겠죠. 자, 근데 이 값이 왠지 똑같지 않을까, CD 값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최대 입력할 수 있는 값이 얼마예요? 8 하고 m도 돌면 1이잖아. 8이라면 85가 되죠. 자, 85 코사인 85가 얼마일까요? 볼까요? 85의 코사인 값이 0.08이죠. 0, 아, 0이네. 얘는. 그런데 C 사인을 볼까요? 85의 사인을 해보니까 0.9가 나와요. 예. 그럼 얘가 9초잖아. 0초, 9초. 09 하면은 0.9초니까 9 더하기 1하면 1.9. 얘도 1이 나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사인 값이 사인 85도 값이 거의 0이었어요. 0이죠? 0, 이 값에다가 0 더하는 거잖아. 0. 얼마 얼마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2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0.99잖아요. 99 잡고 자 그러면 85의 내용이 좀 길어지겠네. 사인이 이거고 85의 사인이었나요? 코사인 0.08이잖아. 0.087 더하기 0.099만 잡아도 0.99가다. 99지. 그러면 1점 얼마네. 아, 결국 더하면 또2 나오겠다. 아무튼 그래도 계산값에 의해서 구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근데 탄젠트 값이 많이 달라. 아, 탄젠트 한번 볼까요? 85, 우리가 이제 맥스 값이 85까지 올수 있으니까 85에 탄젠트 하면은 1 나와요. 예, 1 나오네. 아, 그렇지.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탄젠트 90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문제 만들 때 탄젠트 90을 안 줬어요. 90이면은 예, 무한대가 나옵니다. 무한대. 그래서 입력 잘못됐다 나오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 그렇죠?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이렇게 값을 구합니다. 예, 그리고 뭐이 값의 조합도 할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삼각 중에 사인 제곱 뭐 세타 합계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는 1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우리 많이 사용하죠. 예,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타 값 구하려면 세타는 뭡니까? 예. 아크사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삼각함수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크사인 A만 붙이면 돼요. A 코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이렇게 해서 세타 값을 각도 값을 구하는 영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아마 5번이나 6번 모의고사 때이 문제를 낼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또 그냥 우리가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문제 45도였잖아요. 그러면 사인 45도. 근데 이게 사인 45도에서 이게 정수값 넣는 게 아니고 이걸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 값을 뭐로? 예, 라디안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 사인 여기 들어간 값이 이 수치 값이 아니라 라디안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RAD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값을 바꿔서 라디안 값 바꿔서 사인에 집어넣어야 돼요.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명령어는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RAD, 라디안 관련된 요네 개의 명령어를 알아두어야 되고요. 만약에 다음 시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뭐 아크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탄젠트죠. 그리고 있다면, 물론 여기 이제 들어가는 붓이 뭐 RHD도 있겠죠. RHD도 사용해야 되고, 각도 값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 디그리 명령어, 디이진가? 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명령어를 알아두어야 되죠. 사실 여기까지 나오면 참, 근데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명령어를 좀 이해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보면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45조. 그래서 요거 뭐 명령어 체계를 보시면은 매뉴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대로. 아니면 제 소스 있죠? 제 소스 보시면,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소스 내용에. 계산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그 어차피 딱 표가 나와요. 예, 그거 맞춰가지고, 예, 작업을 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부분은, 사실 출제자가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특히 2번이 있죠. 예. 이게, 만약에 사인 30도 구한다. 30도 구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값을 이제 넣어야 되잖아. 6분의 파인가요? 180인가? 맞죠? 이게 사실 이제 30도 아니라 우리가 사인 6분의 파이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라디안 값이니까 30을 주고 라디안 값을 바꿔서 다시 사인을 구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이제 30이라는 수치, 우리가 이제 6분의 파이는 못 넣잖아. 뭐 넣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파이 나누기 이게 n이다. 뭐 파이 분의 뭐 m이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냥 파이는 아니고 2파이를 하든 뭐 3파이를 하든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값을 구해서 여기 뭐 사인 코사인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무리가 좀 있어. 그리고 30이다 해서 30번 이거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 30번을. 그래서 2번처럼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번 같이 얘는 10단위, 얘는 5단위, 5단위, 아니면 1단위도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단위별로 요건 10단위, 요건 1단위 형태로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만 아까 여기 PLD였죠? PLD처럼 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어떤 결합 형태로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다 1이 아니라 뭐 1.5를 할 수도 있고 뭐 0.5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이 좀 바뀔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부탁되고 문제만 주어진 문제만 충실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값이 뭐 바뀌더라도 내가 계산해서 적절한 램프의 점등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알아봤지만 좀 우리가 공부할 명령어들 좀 정리하시고요. 앞서 뭐 우리 제곱근 루트죠. 루트에 관련된 명령어 루트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사실 뭐 그렇죠? 예. 새 제곱근인 내용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곱도 그냥 제곱만 하는 건 아니잖아. n의 제곱만 나온 게 아니라 n의 세제곱도 할수 있고 세제곱근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편적인 내용만 하다가는 물론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겠죠. 그러되면 사실 뭐 합격률이 워낙 떨어지니까. 근데 솔직히 뭐 코사인 사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크는 좀 애매한데. 그쵸. 아크 사인 이런 거 나오기는 어려워도 코사인 사인 탄젠트 정도는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결합으로 더하기 1, 0.5, 뭐 더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죠. n의 제곱근 플러스 사인 뭐 n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인 n도를 값을 결합해서 뭐 램프의 점등 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통해 가지고 자, 문제 형태, 시수의 어떤 연산 형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낯설죠. 이런 상가함수 문제. 사실상 뭐 실무에서도 이렇게 잘안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시험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도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준비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주말입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PhD 중요하지만 필답 그리고 작업형도 예,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분들 많으시니까 오전에 작업형 좀 예, 덜 더울 때 예, 작업형 제어반이라든가 관도 작업 좀 하시면서 예, 준비를 내실 있게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